화장실 창문을 통해 여성의 샤워하는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하는 남성이 CCTV에 찍혔습니다. 오래된 빌라의 복도 구조를 미리 알고 계획한 범행입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늦은 밤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원룸촌 빌라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갑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한 호실 앞에 멈춰서더니 복도 쪽 창문으로 휴대전화를 들어올립니다. 인기척에 움찔하는 것도 잠깐, 뒷짐까지 지곤 여유롭게 자리를 뜹니다. 이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곳은 다름 아닌 화장실. 창문이 높아서 웬만하면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카메라를 들어올려서 내부를 어렵지 않게 촬영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시 이 남성이 촬영하던 화장실 안에선 거주자인 20대 A씨가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센서등이 켜지는 거예요, 복도에. 근데 저희가 사람이 지나가면 센서등이 켜지는데 아, 평소처럼 아, 옆집에 지나가는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렌즈가 막 있고 핸드폰인 걸 인지해가지고 그때부터 저가 소리도 질렀죠. 사건이 발생한 지 나흘째지만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자 A씨는 당장 이사갈 집을 구했습니다. 저희 집이랑 저가 노출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번 더 올 수도 있고 네, 그런 게 너무 더 무서워서 그 사람이 저만 찍었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것도 우려되고 오래된 빌라 대부분이 화장실 환기를 위해 창문이 복도 쪽으로 나 있는 구조이다 보니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통해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